자, 영어 독해 연습 7강의 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옵션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독해 수준되어 여러분들이 읽을 때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독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글의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도록 할게요. 1950년대는요, 붐타임. 호황기죠. 호황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붐타임이라고 하는 시간 관련 명사를 in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는 호황기입니다. 어떤 호황기인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어떻게?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걸 희망했었던 그런 호황기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 인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뒷문장은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앞에 시간이고 인위치니까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관계부사인 when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성장, 산업에서의 산업의 엄청난 성장은 대규모의 현대적 공장으로 하여금 스프링 업 갑자기 나타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걸쳐서? 전국에 걸쳐서. 자, 미국에서 산업에서의 엄청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걸쳐 대규모의 현대식 공장이 갑자기 나타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포즈란 동사 당연히 목적 보호자리에 이렇게 투부 정사가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동사라는 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러한 공장 중에 일부는요, clothes, 의류와 새로운 fabrics. fabrics가 뭡니까? 옷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의복과 새로운 어떤 옷감을요, 생산했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어떤 의류 산업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1번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몇년 안에,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몇년 안에, 뭐 끝나고 몇년 안에, 이러한 의복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mass produce, 대량 생산되었고요. 그리고 그들, clothes를 의미하겠죠. 이러한 의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운 백화점을요, 채웠습니다. 의복의 생산과 대중화니까 뭐 어색하진 않겠네요. 자,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보통 any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인데 긍정문의 anyone 하면은 everyone과 똑같아요. 누구나 알다시피 최초의 진정한 백화점은요, 프랑스에서 arose, arise의 과거로요, 발생하다를 나타냅니다. 프랑스에서 발생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자, 쭉 앞에 보면 백화점에 달고 나오지만 여기는 최초의 백화점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은요, other than, 뭐가 아니라 무엇을 제외하고 매우 부유했던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요 for to 무모할 여유가 되었습니다. 어떤 여유가 됐나 봤더니 다양한 물품을 소유할 여유를 가지게 되었대요. Not just 뭐뿐만 아니라 몇 개의 의복뿐만 아니라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기 때문에 수식 들어갑니다. 그들이 일상복으로서 필요로 했었던 몇 가지 옷 의복뿐만 아니라 Not just 나군이랑 똑같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좀더 다양한 물품을요, 소유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또, 댄 같은 경우에는, 뭐뭐 외에는 단, 뭐뭐 이외에 다른,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매우 부유했던 사람. 더 플러스 형용사이기 때문에, with people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은요, 다양한 물품을요, 소유할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상으로 할게요. Ready to wear입니다. Ready to wear고요.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가면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건 바로 기성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기성복 컬렉션이라고 하는 건 라운치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크로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일종의 절충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Made to measure, 측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니까 맞춤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춤식과 대량 생산 사이의 경계로서, 절충 지점으로서 그들, 누구죠? 기성복이죠. 이 기성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공해주게 됩니다. 좀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패션과 고급스러움,
클루서버티란다는데 고급스러움이고요. 특히 엑스클루시브라고 하는 형용사가 많이 쓰이는데 보통은 독점적인 배타적인 이름을 쓰이긴 하지만 고급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같이 모두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높은 수준의 패션과 고급스러움의 어느 정도를요, 이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게 됩니다. 어떤 정도의 사람? 중간계층, 중산층이 되겠죠? 중산층의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최신 패션과 고급스러움을요, 제공해 주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 희한해요. 자, 앞에 a close라고 한다면, 물론 전치사 between 수식을 받고 있지만, 명사가 딸랑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동사가 나와요. 그 얘기 뭡니까? 명사 찍고 조동사 원래 나올 수가 없어요. 대신에 콤마가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는 뭔가 분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가 빠져있는, 그렇죠? 가장 만만한 빙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춤식 옷과 대량 생산된 옷 사이의 절충점 으로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들은요 어느 정도의 높은 수준의 패션과 어떤 고급스러움을 이 사람들에게 제공해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주제입니다. 전후 미국 의류 산업의 발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후 미국에서의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의류의, 의복의 풍요로움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1950년대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키기에 좋은 장소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들어왔죠. 이 결과 산업이 거대하게 성장이 되고요. 현대적 공장이 등장됩니다. 자, 이로 인해 의복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누구나 다양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성복 컬렉션이라고 하는 건 중산층 정도 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패션을 추구할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되었다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자, 요건 전반적으로 쉽습니다. 쉬운 반면에 어느 정도 어법성이 있어요. init이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어떤 게 와요? 완전 문장이 오고요. 얘는 when이라고 하는 관계의 구절을 바꿀 수가 있겠죠. 시간 관리 명절식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to spring이라고 하는 것은 cause라고 하는 동사 때문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목적보로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I being 플러스 mass produced라고 하는 진행형 수동태가 나왔어요. 진행형 수동태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진행형이면서 수동태 형태를 띈 거예요. 그 다음에 afford라고 하는 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갖고요. were launched라고 하는 수동태 봐주시고 그 다음에 across 뭐가 빠져있는 being이라고 하는 분사가 빠져있는 across라는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